우리 이런 효소나 김치 하다 못해 비교할 수가 없어요. 비교할 수가 없어요. 우리 된장 고추장에도 유산균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야, 이거 근데 효소 저 맛 좀 볼 수 있을까요? 이걸 이제 지금 키위를 누가 어느 분이 좀 주셨는데 다 먹지 못해서 제가 이렇게 놔둔 거예요. 이거 키위예요. 이렇게 손 키위 효소 이거. 효소도 이것도 조금만 좀 발품을 팔면 집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겁니까? 충분히 다 집에서 하는 거예요. 꼭 아파트 사셔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. 베란다에다 그럼요. 사실 뭐 모두 가정에서 제일 쉽게 하는 게 이제 매실. 그것도 효소죠. 네. 말하자면 그게 매실 엄마가 맨날 담궈주셔가지고. 먹어봐봐. 먹고 바로 화장실 가는 거 아니죠? 아니 아니 조금만 먹으세요. 조금. 하하. 내시죠. 아니 뭐 불편함이 없고요. 네. 물 타서 차 그걸로 시원하게 아이들 요거. 네. 네. 그냥 먹으면서 아 그냥 피로가 풀린다는 게 느껴집니다. 그렇죠. 네. 네. 그런 느낌으로 드시면 가장 좋은 활용법이에요. 선생님 이거는 지금 음식에 쓰이는 수준으로? 네 지금 쓰이는 수준이에요. 쓰이는 수준이에요. 네. 아. 이게 이렇게 보여도 한참 됐어요. 이게 지금. 얼마나 됐어요? 네. 이거 지금 한 서너 달 됐을 거예요. 서너 달? 네. 네. 어, 이거는 그러면 어떤 그 요리에? 아 이거는 나물 무칠 때도 넣고요. 샐러드 할 때도 쓰고요. 아. 아이들 쿠키 하면. 만들어줄 때도 반죽하고 네 이렇게 네. 케이크 할 때도 쓰고 선생님의 어떤 그 맛을 보니까 이것도 답니다. 네. 그리고 또 고추장은 맵고요. 네. 그리고 또 장아찌는 짭니다. 네, 네. 근데 달고 맵고 짠 게 불쾌하지 않아요. 그렇죠. 네. 맞아요. 어, 달달하게 느껴지고. 입안에서. 네. 제가 음식을 하면서 늘 느끼는 건데요. 똑똑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서 다 주위가 편안하면 굉장히 똑똑함이 좋은데 똑똑한 한 사람의 그 똑똑함 때문에 옆이 불편하면 그 사람이 없는 게 낫죠. 그래서 저는 음식하면서도 늘 튀어난 맛보다 어우러진 조화가 더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. 와. 네. 아니 정말. 와. 선생님 진짜 언어의 요리사세요. 아니 정말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가장 그 중심에 효소를 쓰는 거예요. 이거 좀 보실래요? 아 이거 뭐예요? 이거 보세요. 요거는 무슨 효소인가요? 식초예요. 네? 저희 아까 저 토종 그 감 그거 한 10초예요. 감 10초. 이거 아, 보세요. 곰팡이 균이 제가 이렇게 알지. 생겼어요. 발효되면서 아, 뭐 이게 인정을 한 게 아니고 곰팡이 균이에요. 이게. 이게 뭐죠? 이게 바로 효소 효모들이에요. 이거 보세요. 이렇게 두껍게. 아, 해파리 같은 게 효모. 네, 네. 이거 좀 보세요. 이렇게 효소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. 이렇게 이렇게. 이게 균이에요. 발효되는 균. 균 덩어리 균이 네. 덩어리가 졌어. 이렇게 이제 네. 보이는 거야. 네. 아. 선생님이 들고 있는 게 그냥 균이야. 넣으면 해파리인데. 네, 이런 데가 이렇게 돼요. 밑에 또 한 겹이 더 있는 거예요? 해파리 아니지. 이거 봐. 물까지 없어지잖아. 해파리는 이렇게 찍으잖아. 이렇게 없어지잖아요. 그러면? 없어지잖아. 이게 균이에요. 줘봐. 근데 저거를 한지에다 걸르면 깨끗해요. 그러니까 일종의 약 곰팡이 같은 게 보이는 거네요. 그렇죠. 발효균이죠. 발효균. 먹는 거지. 곰팡이가 그리고 나쁜 게 아니야. 좋은 곰팡이도 어. 있고. 저는 아 장난 아니다. 저는 이건 거부하겠습니다. 표정. 보세요. 식초야. 식초인데 네. 시큼함이 또 느낌이 달라. 그죠. 아주 시큼하죠. 식초는 여자한테 좋은. 어. 식초예요. 저게 산도가 한 6도 정도. 우와. 빵 뜨는데. 어. 식초예요. 살땡 저게 산도가 한 6도 정도. 우와. 빵 뜨는데. 어. 아, 와, 와, 그럼 여기는 전국대가 있고 또 저 안에는 그러면 저 굴 안에 또 네, 저기 여기서 이제 다 발효됐을 때는 이 안에 보관을 하죠. 아, 보관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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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발효, 여긴 보관. 보관 네. 아, 선생님, 네. 여기가 네. 이 자연동굴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? 네. 들어서 좀 16도 유지하도록 돼 있는 그야말로 이제 저장고예요. 여기는 그러면 안에 들어있는 이제 효소들은 네. 이미 발효가 이제 거의 네, 된 거죠. 완벽하게 돼가지고 이제 유지시키는 거죠. 그러니까 한 7, 80년 된 항아리예요. 저기는 지금 8년 된 제가 처음 닦기 시작한 효소가 들어있어요. 네. 무슨 효소입니까? 저는 여러 가지 살려주고 싶어요. 예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숙성하고 있는 진짜 이게 재산입니다. 만 재산. 네. 아. 이제 습도가 70% 유지하죠. 선생님. 네. 이제 또 다른 건물 보러 가야죠. 이제 이렇게 보셨잖아요. 예. 올라가시면 또 재밌는 또 제 보물 제 식구들이 있습니다. 아. 네 보러 가시겠어요? 가자 또 다른 건물 보러 가자. 가자. 이제 여기 관광지로 와도 될 것 같아요. 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? 여기는 신발을 벗고. 네. 아. 우와. 네, 우와. 나오네요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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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와, 이거 다 주세요? 와! 저거는 사이즈들이 두
우와. 중독적이요. 우와.